여러분, 보이세요? 어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우, 이거 지금 햇빛이라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햇빛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서. 으름꽃. 으름꽃. 크고 작은 거, 큰게 암꽃이고 작은 게 수꽃이잖아요. 같이 달려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요즘 요때 얼른 나가셔서 으름꽃차 만드세요, 얼른. 으름꽃차. 와, 제가 또 따볼게요. 와, 요즘아, 요즘아. 너무 이뻐. 아구야. 얘들아, 하나만 딱게. 와, 제가 지금 으름꽃 따라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딴거 해러 왔는데, 이렇게 이뻐, 세상에. 아우,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엄마, 꽃차 하세요. 엄마, 벌도 왔어, 벌아. 엄마야, 맛있니? 맛있어? 와, 벌이 꽃을 찾아와요. 남자분들은 이걸 천연 비약을 하라 그래갖고, 으름 덩굴부터 뿌리까지 다 쓰는데, 이거 많이들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꽃차일 때가 참 좋아요. 이 꽃일 때가. 아우, 또 놓쳐버렸네? 놓쳐버렸네? 이번에는 암꽃을 같이 한번 따볼게요. 어허이. 어허이. 떨어졌네. 엄마야, 이거 보세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와,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말투가 이뻐지는지 저는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알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꽃을 보면 나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 이쁘다, 곱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쁘죠? 와. 이 높게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높게 이렇게. 우와! 너무너무너무 이쁘다. 아, 얘들아. 으름꽃이 이제 지고, 으름이 달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 퍼져. 저희 밭 가장자리 여기 산속인데, 산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산이에요. 다 야산이죠? 저희는 산속에 대부분 산속이에요. 다.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이 산속에 둥그렇게 저희 밭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남의 묘수도 저쪽에 있고, 저희 밭만 여기 이제 인삼밭을 캐고, 여기가 산속에 둘러 있어서 아방궁처럼 딱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밭을 둘러보러 왔더니, 얘네들이, 사랑스러운 얘네들이, 으름꽃이 정말 만발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이게 이뇨작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염증, 만성 염증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으름꽃차 일단은 향이 기가 막혀. 아, 진짜 지금 빨리 안 가면 얼른 이거 다 땄으면 좋겠는데. 또 많이 딴다고 혼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딸만큼만 따고 절대로 많이 안 딴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 으름꽃 지금 나가세요, 지금. 지금 나가세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